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요거 한번 문의 한번 해볼게요. 예, 모토로라 폴드폰인데, 지금 여기에, 예, 뭐 이렇게 보면 오래되면 와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끈적끈적하고 지금 이런 게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뒤에는 못 만지겠습니다. 예, 요걸 한번 분해해가지고. 예, 옛날 폰 요런 거는 안에 금이 많이 들어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물론 뭐 기종에 따라 다른데, 요거는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뭐, 이 기판도 지금 안에 다 뜯어져 있고, 그랬는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굉장히 끈적하네요, 이게. 요, 일단, 요 뚜껑부터 좀 열어볼게요. 이게 지금 끈적끈적해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지금 불러가지고 지금. 예. 보시면 배터리가 불러갑니다 지금. 배터리 이것도 이제 버리기는 여기 금입니다. 요게 여기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여기 금입니다. 예. BC54네요 모토로라. 자, 이걸 한번 볼게요. 모델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델명이 MS700이네요. MS700. MS700입니다. 모델명이. 힘이 열으시니까요. 모토로라. 이렇게. 자, 전면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겼고, 폴더를 열면 폴더는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뜯어놓은 상태네요. 이게. 네. 뜯어진 상태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예 사용 못하겠네요. 네. 이렇게 했고요. MS700이고 여기가 제조는 2007년 10월 달 겁니다. 2010년 7월 달에 2007년 10월 달 놓은 거네요. 네. MS700 모토로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 이걸 한번 또 분해를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은 굉장히 끈적하네요. 한번 뜯어보면 아마 뭔가가 있을 겁니다. 여기 뜯어보면 여기도 이제 나사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뜯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없고요. 요게 한번 볼게요. 요게 뭐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일단은 십자가 별이가 십자인지 별인지도 모르겠네.
됐고요. 그러면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야, 그렇지. 예. 역시 금의 복은 맞습니다. 예. 생각했던 것 이대로 이게 전부 다 이런 금입니다. 이게. 예. 보이십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다 금입니다. 이게. 역시나 실망을 안 시키네요. 맞네요. 예전에 폴드폰은 예, 금을 보고다는 말이 맞네요. 이게. 아, 기판도 보이세요,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지금 미세하게 지금 이게 뭐. 나산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너무 미세하게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와, 이것도 보이세요, 이게. 이런 데가 전부 다 금이네요. 금이 되어 있고. 이런 데도 지금 금이고요. 이것도 금이죠. 요 밑에도 금이 들어있습니다. 밑에. 이런 데도 금이고요. 이거 그 하나에 이제, 이런 거는 금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예.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금도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부 다 금도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야, 좋네요. 딱 됐고요. 아, 요것도 이제 단자도 앞에, 앞쪽으로 이제 지금. 여기는. 요거는 별이네요, 별. 요건 또 별이네. 요것도 안 되나? 별을 찾아내야 되겠네. 요건 제대로 찾아요. 네, 요건 별입니다, 별. 네. 별 드라이브. 아주 미세한 별 드라이브. 요걸로 해야 되겠네. 다른 걸로는 뭐 안 빼집니다. 거의 뭐 나사가 이러니까요. 거의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작으니까. 아, 여기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안 보일 겁니다. 너무 미세하고. 되죠? 야, 이거 보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한다니까. 이 전부 이거 보십시오. 이건 이제 금이죠, 이게. 금덩이. 야, 역시 맞네요. 옛날 기판은 옛날 참 그 뭡니까? 폴드폰은 금이다. 이런 말이 맞네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럼 녹음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요 있지 않습니까? 요거 빼야 되는데. 요거는 뭐 꺼내서 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골드 커넥터죠, 이것도. 이것도 골드 커넥터입니다. 이거. 이거는 이렇게 뺄게요. 이런데 이제 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눈에 한눈에 봐도 녹으죠 이게. 여기는 뭐 별 거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됐고요. 예, 분이 다 끝났네요. 자, 여기 이제 자 여기 보면은 자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게 이것도 자세히 보면 일단은 녹음은 되어 있는 건 확실하네요 이게. 녹음은 또 볼게요. 이건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는 거는 자신 없다. 이거 이제 금이 또 여기 있죠. 금이죠 이거. 자신 없는 거는 자신 없다고 말씀드려요. 이것도 금이죠. 이것도 요거는 어떻게 빼야 돼요? 금이 아닌데 금이라고 하면 또, 예? 또 발견하시는 분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확실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릴게요. 제 지식이 뭐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말씀드립니다. 이건 오잖아요. 이거 금입니다. 이거는 예, 확실하게 이거는 장담합니다. 예,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확실하게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금도금인데 이거 요 부분에 요즘 자 이렇게 다 끝냈습니다. 제가 뭐 완벽하게 해체했습니다. 네, 좀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재밌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도 옛날 폴드폰은 예, 금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버리지 마시고 이런 거는 이제는 이제 굉장히 유물처럼 생각해서 많이 놓는데 지금은 많이 안 놓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제가 이런 거 많이 모았거든요. 이거 지금 나중에 하나하나 내가 또 하면서 또 이것도 모델명에 따라서 금이 많이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할 겸 한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한 개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려나? 수백 개는 넘을 것 같고 천 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예. 개수로 따. 아마 시알이 보지는 않으니까 일단 예. 그 나중에 천천히 한 개 나중에 한번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아직 뭐 15년, 20년 앞으로 뭐 80, 100살 때까지 손을 놀릴 수 있을 한도까지는 할 예정이니까. 자, 오늘도 폴드폰 모토로라. 예. 모토로라 아까 그게 뭐였죠? 하여튼 모토로라 기종이 하여튼 예, 모토로라 기종입니다. 모토로라 폴드폰 한번 보내봤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분이네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